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갈 길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와 같아요. 그는 언제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가다듬어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에서 의외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정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영적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히브리 11장 7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바쳐 죄악과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이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의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장면이 아이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노출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는 이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끝나고 말아요.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설명은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라는 이야기요. 왜 그런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셔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아 15년을 더 생존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바벨론 사신들이 온 것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기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히스기야가 섬기는 신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대신에 왕궁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어요. 결국 이것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를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다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대답을 그 고백을 들은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겠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칭찬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가혹한 책망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에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얼마 후에는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여 사단의 부추김을 받고 굴복하여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통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때 믿음의 정상에 높이 올랐다고 해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서 항상 그가 믿음의 성공의 고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요. 어느 순간에 추락할 수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을 쭉 열거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시험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단은 시험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여기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뛰어내리라고만 했지 밀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해도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사단은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대 소망 12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시험할 때에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강제로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높은 존재, 고상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은 하와였어요. 그러므로 결국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선택이요,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의지로 동의하고 행동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장면을 좀 보겠어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좀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민수기 20장. 여기에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합시다 하지 않고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는 심지어 마실 물도 없도다. 부조와 선지자 419페이지에는 이때의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느냐,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적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모세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421페이지에는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고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고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자신이 동의하고 선택한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넘어져요.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올까요? 죄의 유혹에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혹에 굴복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24페이지에 유혹자는 사단은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성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만나고 시험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혹을 만나고 시험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유혹을 만나고 시험에 직면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교회정은 5억은 177페이지에 교회정은 5억은 177페이지에 시험을 받는 사람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그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에베네셀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에베네셀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에게 응수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인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 6절에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단이 이야기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사단도 네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받아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다라는 사단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단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할 때에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일부분을 생략했어요.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시편 91편 11절 12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말씀은 생략하고 사단이 이야기했어요. 생략된 시편의 말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내 모든 길은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진리의 길입니다. 물리적이고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 물리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대소망 129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의 길, 이것이 내 모든 길이에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질서와 법칙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에서 노연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낭비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여유 있는 부유한 삶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불순종한 길을 걸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대소망 129페이지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인용을 하는 이러한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으로 응수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인용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모세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많은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을 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모세의 그 한 기록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본문으로 가봐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돼요. 출애굽기 17장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일반 지역도 아니고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기갈로. 백성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오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달라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이번에는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고 이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이제 백성들이 마십니다. 그때에 이제 7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배경입니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줄곧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였어요.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고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16장에서 먹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6장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17장에 와서 마실 물이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말렉의 공격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과 원망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한 그것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던 겁니다. 모세는 이때의 경험을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에서 요약하여 강론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현재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오늘 이 시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강제로 범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닥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